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 모든 경험을 담아서 이력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본인만의 이력서 잘 만드셨나요? 오, 벌써 많이 돌리셨다고요? 벌써 직업을 구하였다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 그러면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그러면은 이번 기다리는 거 인터뷰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기다려보는 건 어때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력서 어떻게 잘 돌려서 인터뷰를 받았을 때 인터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사랑스런 이력서를 멋지게 돌렸어요. 철판도 깔고 여러 군데 막 군데군데 다 돌려가지고 매니저 있니? 나 일구 하는데 여기 이력서 있어? 뭐 연락 줘. 이렇게 여러 가지 용기를 내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딱 어느 순간 인터뷰가 왔죠. 그럼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터뷰 준비하기.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요.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에 와라, 이번 주 일요일에 와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첫 번째로 본인이 이렇게 첨부한 CV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매니저 아니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이력서를 보면서 질문할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쓴걸 내가 기억을 못하면은 대답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은 경력이라든가 나의 강점이라든가 약점, 뭐내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 것들, 배운 것들, 내 능력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줄줄 할수 있도록 내 CV에 있는 내용만큼은 꼭 기억을 하자고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를 하러 갈 곳에 미리 가보는 거예요. 식당이든 레스토랑이든 가서 밥도 먹어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아니면은 편의점이나 그런 물건도 가서 사보고 뭐 샌드위치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이런 손님으로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식당의 분위기, 뭐 가게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뭐 직원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약간 그려지잖아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인터뷰를 하러 가는 날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서 인터뷰를 늦거나 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가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있는 메뉴들이나 판매하는 것들을 좀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서 매니저가 우리 뭐 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여기 많이 와봤어? 이런 것들 질문을 했을 때, 나 자주 와봤어. 딱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너 기억 못하니? 나 여기 자주 와봤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지원한 거야. 난 여기 이런 점이 너무 좋아. 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매니저의 귀? 아니면 그쪽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준다면 좀 좋게 분위기가 이어가고 대화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일단 미리 가보시고 그곳 상황이 어떤지 알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수 있을지가 그려진다면 인터뷰를 할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니저한테 어필을 할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예상 질문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면접을 보면 굉장히 긴장해서 떨려서 잘 말을 못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아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아, 그 뭐지, 뭐지, 뭐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은 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예상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미리 상상을 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상 질문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질문과 그에 적절한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상 베스트 질문. Why did you quit the job? 왜 일을 그만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만요. 어떤 경우냐면은 임금 체불. 아니면은 매니저가 갑자기 나를 그냥 어이없이 잘랐다던가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을 제대로 안 준다던가 아니면 뭔가 불평등한 그런 불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자, 두 번째로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지만 베스트 질문입니다. Tell me about yourself.
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 이런 난해한 질문, 한국어로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CV에 적혀진 내용 있죠. 제가 그걸 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커버레터를 읽으면 되지. 이걸 꼭 물어본다? 그죠? 그러니까 그 커버레터에 적힌 내용을 그냥 얘기를 하세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커버레터에 이야기를 했죠. 그냥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차라리 뭐 거기서 또 다른 말을 하려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봤던 질문의 의도는 내가 이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팀워크 좋고 사람들과 교우관계도 좋고 친구들과도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이런데 뭐 가족들은 어땠고, 학교 생활은 어땠고, 뭐 여기서는 이랬고, 뭔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나는 그 CV 커버레터에 적힌 대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에 적합하다. 뭐, 요게 약간 중요한 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What are the things that bother you? 뭐가 너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어?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뭐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거기 전에 일했을 땐 거기서는, 스태프가 맨날 늦어가지고 내가 맨날 커버해줘야 됐고, 매니저는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고, 뭔가 이렇게 진솔하게 친구한테 불평불만 하듯이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뭐, 물론 그렇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애들이 정말로 진짜로 힘든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친구한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새로운 직장에 상사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아름답게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전 직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봤던 적이 있다. 아직도 노력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전에 직장에서 스태프 중에 조금 늦는 친구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매니저라든가 그런, 하이 포지션 사람들이 뭔가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다. 왜냐면 나는 굉장히 펑추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한 사람 그 자신이 생각해서 뭔가 리스폰서블하게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불평불만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뒷받침을 해서 같이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네 번째로 많이 받으실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Do you prefer working with others or alone? 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아니면 혼자 일하는 게 편해?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땐100% 이거는 답정너죠.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서비스 직업인데 혼자 일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쟨좀 약간 아웃사이던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일하는 걸 스스로 편애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 일하는 것도 별로 나쁘진 않아. 하지만 나는 함께 일을 쓸때 뭔가 함께 에너지가 상승되고 부스트업 되고 뭔가 같이 치어업할 수 있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런 식으로 양쪽을 약간 살짝살짝씩 건드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본인이 나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난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좋아. 하면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No, thank you. I don't have any.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도 제가 봤을 땐 별로 상관은 없는데요.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질문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 직종에 지금 이 포지션에 대한 흥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엑스트라 퀘스천이 있어. 라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흥미도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때그때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이건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하는 게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걸 질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좀
그런 게 매니저가 이미 이야기를 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 여기는 주말에 굉장히 바빠. 그래서 뭐 주말에 사람이 더 필요해. 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어. 인터뷰에서. 그런데 너네 언제가 제일 바빠? 주말에 제일 바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얘는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조금 매니저가 했던 이야기를 뭐그 인사 담당자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귀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에 엑스트라 퀘스천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진짜 본인이 궁금한 걸 그냥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여기는 만약에 늦게까지 일을 한다면은 몇 시까지 일을 해? 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주로 출근 시간이 언제야? 라든가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질문들도 괜찮고 여기 유니폼은 어떻게 입니?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봤더니 다 블랙으로 입던데 그러면은 다 블랙으로 입으면 돼? 이렇게 뭔가 확인해보는, 자기가 체크했던 사항을 확인해보는, 뭐 이런 식의 질문도 괜찮고. 어느 질문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인터뷰 때 절대 하지 말아라. 바로 돈 문제인데요. 이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 되게 쿨할 것 같고 돈 문제에 대해 여기 얼마죠? 이런 거 되게 가볍게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리쉬 그런 문화도 한국과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학원에서 선생님들도 인터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해도 되는데, 돈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일을 구하고 나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할때 굳이 웨이지에 대해서, 뭐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일해본 경험으로서는 어쨌든 기본금을 줍니다. 기본급이 지금 얼마죠? 9.9인가요? 9.8인가요? 뭐이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최저 기본급은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지원하실 그런 일들은 아마 기본급일 거고 만약에 클리닝이나 이런 쪽은 아마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준다고 해요. 아니면 호텔 리셉션이나 이런 데도 조금 더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쪽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9유로에서 10유로 9유로에서 10유로 사이니까요. 그걸 굳이 인터뷰 때는 물어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질문들 하시고 싶은 거는 마음껏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시간이 지체되고 그 인사 담당자는 또 다른 사람을 나중에 또 만나야 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 전날이 됐어요. 그럼 인터뷰 전날에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입을 옷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날 막 고민고민하다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으시고, CV 내용 한번 다 쭈르륵 한번 살펴보시고, 예상 질문 같은 것도 한번 쭈르륵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쭉 훑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뭔가 편안한 마음가짐? 그리고 푹 주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아, 긴장할 때는 껌을 좀 씹으면 좋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껌을 씹으면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인터뷰 보러 가시면서 드릴 껌이나 미리 사두셔도 될것 같고. 아무튼 그럼 다음날로 이동을 해볼게요. 인터뷰 날이에요. 너무 긴장되죠? 저도 같이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 인터뷰.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떨려요. 인터뷰 날에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CV를 챙겨가세요. 이게 조금 어이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인사 담당자라면은 미리 자기가 받은 CV, 자기가 연락한 CV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로 가끔 가다가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가 CV 갖고 왔어? CV 좀 보여줘. 뭔 소리야? CV를 준비하라니. 나는 네가 연락해서 왔는데 내 CV 네가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준거 아니야? 라고 따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CV를 꼭 준비해 가시길 바랄게요. 그 엑스트라로 해서 만약에 인터뷰에서 너 혹시 CV 가져왔어? 그러면 얘 가져왔지? 오브 코스!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준비성이 있는 사람으로 어필이 되겠죠? 그쪽에서 물어봐놓고도 미안할 거야. 어이가 없을 거야.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CV 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몇 시쯤 도착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인터뷰 시간이 2시예요? 그러면은 2시 30분에 가면 어때요? 그건 너무 빨라요. 조금 오버해요. 그러면은 한 2시 5분, 10분 이렇게 정도 늦어도 될까요? 그거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적당한 시간은 한 1시 50분. 그러니까 한 10분 전.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가면은 그 상이 바빠서 저를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이게 할 수가 있고, 그전 인터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보다는 한 5분, 10분 정도만 일찍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보다 조금 늦으시면은, 늦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이미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버스가 늦어서 늦었어. 그러면은 늦을 시간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연락을 좀 주세요. 미리. 그러니까 만약에 도착할 시간이 2시였는데 내가 봤으니 버스가 이 시간에 오면은 도착하면 2시 10분 이전 될것 같아. 그러면은 한 1시 반 정도 버스 타기 전에 알수 있겠죠? 아니면 1시 반 40분 이 정도쯤에 미리 연락을 합니다. 나 정말 미안한데 이 버스가 늦어가지고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 아마 한 5분 10분 정도 늦을 거야. 나 정말 미안해. 이렇게 대놓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연락 안 하고 늦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버스를 내가 대절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차가 없는데, 그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맨 처음 이제 매니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Hi, how are you? Hi.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해피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뭐 악수를 청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컨택입니다.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아이컨택을 너무 이렇게 뚜려져라 하는 게좀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외국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오히려 뭘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컨택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눈다 이렇게 막 표정 없이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이상했죠?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럼 손님이 느끼기에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쳐다봐 주시고, 눈 보는 게 너무 어색하다 하면은 뭐 여기 인중 이런 데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카메라 이 밑부분 이렇게 밑부분 이렇게 보듯이. 그래도 뭔가 여러분 제가 카메라 지금 밑 아랫부분 보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를 좀 본다든가 이렇게 인중 이렇게 좀 위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얼굴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눈을 꼭 마주치지 않아도 한두 번 이렇게 마주쳐주고 계속 응시하기는 힘드니까 뭐 인중으로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편한 아이컨택은 인터뷰 내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잘 극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를 쳐다보시던가 여기를 보시던가 여기를 보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본인이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쳐다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대답하세요. 왜냐면은 매니저들이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외국인인 거 알면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해줄 법도 한데 굉장히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몇 번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뭔가 눈치작으로 이거 물어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런데 그게 다른 대답이야. 그럼 동문서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pardon, sorry, could you say it again? 뭔가 다시 얘기해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듣고 이걸 물어본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너 일주일에 며칠이나 일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너 일주일에 얼마나 일을 했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원먼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온지 얼마나 됐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력서에는 딱, 커뮤니케이션 스킬 좋다고 딱써 있었어. 그러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뭔가 좀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생각을 하고 그냥 많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만약에 모른다 하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단지 너무 많이 계속 계속 물어본 질문을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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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면은 얘는 답답해. 얘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니저가 이제 뭔가 물어본 걸잘 깨달았어.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를 했어. 그럼 이제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대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답형으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만약에 너 팀을 일하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어. 그랬는데 yes. 너 그러면 주말에 일하는 거 좋아해? yes. of course. 자, 뭔가 대답 당차게 하고 긍정적으로 한것 같죠? 하지만 여기엔 굉장히
뭔가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면은 비코즈가 없기 때문에. 아, 나 팀으로 일하는 걸 좋아해. 내가 전에서 일했던 데도 팀으로 일했던 데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을 잘했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팀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 여기서도 보니까 팀으로 일하는 분위기네. 아, 그래서 굉장히 나한테 잘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좀 뒷받침 해주시는 거죠. 너 전에 일을 어떤 일을 했어? I work as a barista. 이것도 좀 약간 비어있죠? 물론, 물어본 요지는 너 전에 무슨 일 했어? 라고 물어봐서, 나 바리스타로 일했어. 라는 거지만,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아, 내가 바리스타를 일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재밌고, 커피 만드는 것도 재밌고, 아, 내가 라떼 아트 굉장히 잘해.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꼭 보여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yes, no 해주지 마시고, yes 했으면 그 뒤에 뭔가 부가적으로, no 했으면 그것도 부가적으로 뭔가 설명을 좀 뒷받침 해주셔서, 최대한 나는 너한테 어필하고 싶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간에 매니저가 자신이 주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주말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뭐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뭔가 이렇게 마네킹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들이 민망하고? 그럴 때는 뭔가 오. 와우! Wow. Oh, this sounds fun! 뭔가 이런 식으로 이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청자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들도 얘가 잘 듣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얘가 이쪽에 흥미가 있구나. 아, 얘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구나. 뭐 여러 가지 등을 이렇게 입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그 뭔가 설명을 해줄 때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고개도 많이 끄덕끄덕거려 주시고, 아이 컨택도 많이 해주시고, 와우! 오! 이렇게 흥미있다는 듯이, 오, really?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오반가? 아, 근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의 성격에 맞춰서, really? Cool. Yes, I like it.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매니저와 인사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좋은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뭐 질문도 했어. 뭐다 얘기해줄 거 얘기했어. 그래서, Thanks for coming. 뭐 매니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나 가라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끝났다. Thanks for your time. 그러고 I really appreciate it.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함도 표현하고 I'm looking forward to your call. 난 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say goodbye 할수 있게, see you later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또 중요해요. 이게 뭔가 더 친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you must be tired tod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왜냐면 인터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How many interview you have today?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Oh, am I gonna get some coffee here? I smell so good.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 커피 향이 너무 좋은데 커피 한잔 하고 가야겠다. I feel like I'm hungry because of so beautiful smell in here. 뭐 여기에 음식 냄새 너무 좋아서 나 갑자기 좀 배가 고파지려고 해. I might gonna get something he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샌드위치 하나 먹고 갈 수도 있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크어웨이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뭔가 친근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